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재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단연 중요한 거는 도구일 겁니다. 뭐 이런 칼이나 뭐 로터리 커터, 뭐 구두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재단하고자 하는 그 용도에 맞는 그리고 충분히 날카로운 재단 도구가 있어야 깔끔하게 재단을 할 수가 있을 건데, 도구 말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 바로 자세예요, 자세. 재단하는 자세에 따라서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깔끔하게 할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래 했던 것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게좀더 나은지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재단을 하던 와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찍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재단을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일정한 폭으로 재단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게 제가 보통 쓰는 두께보다 조금 두꺼운 편이라서 가서 PR을 해오려고 하는데 그게 50cm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50cm 아래가 되는 폭으로 길쭉하게 재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방향입니다. 방향 무슨 얘기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보는 기준으로 했을 때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자를 것이냐, 아니면 세로 방향으로 자를 것이냐, 아니면 당기든지 밀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론 뭐 어느 방향이든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렇게 가로지르는 방향보다 가로 방향보다 이런 세로 방향이 조금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커터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재단하실 때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당겨서 자르겠죠? 그런데 제가 팔을 이렇게 했을 때이 길이보다 이쪽으로 왔을 때 길이가 당연히 더 짧습니다. 이쪽이 더먼 거죠, 당연히. 그러면 제가 여기서는 폈다가 이렇게 오면서 자연스레 이 팔을 굽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 조금 잘 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내가 팔을 이렇게 굽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오면서 천천히 조금씩 굽혀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우신, 그리고 깔끔하게 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재단을 하면 칼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겁니다. 혹은 자를 대놨다고 해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삐쳐나간다든지.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로 방향으로 하시면 이것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자르긴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 몸을 틀어서 자르는 거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가죽을 틀어서 세로로 자르게끔 한 다음에 재단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재단을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이 가죽을 그대로 두고, 지금 저 50cm가 넘지 않게 되니까 뭐 대충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잡고 한 다음에 이렇게 제 몸을 틀어서 약간 세로 방향으로 해놓고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단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자르실 수가 있어요. 이쪽이 조금 덜 잘렸네요. 됐다. 이렇게 깔끔하게 재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자세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조금 이렇게 제가 당겨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서 이만큼 또 잘라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이번에는 로터리 커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로터리 커터나 이런 것들 쓰실 때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이렇게 팔만 움직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팔만. 뭐,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팔만 움직이는 것보다
팔은 고정을 하고 내 몸이 움직이는 게 전체가 틀어지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커터칼 할 때도 자세히 보시면 제 팔, 지금 커터칼을 잡은 손목부터 해가지고 이 팔꿈치까지는 잘 움직이지 않았던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저는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런 건데 거기서 만약에 제가 이 손목을 이렇게 조금 튼다든지 이 팔꿈치를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틀어지기가 쉬운 거죠. 대신에 저는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손목 고정, 팔목도 고정하고 팔꿈치는 그렇게 많이 움직일 일이 없습니다. 대신 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로터리 커터로 자른다고 하면 지금 이만큼 나머지 여기서부터 잘라야 되거든요. 이렇게 넣어놓고 한 다음에 이렇게 잡고 지금 여기 팔목 그리고 팔꿈치 그리고 어깨까지 거진 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 몸을 가는 거예요. 몸을. 몸을 가면 이 전체가 고정이고 내 몸이 앞으로 가기 때문에 이 높이도 틀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훨씬 재단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다고 보시면 돼요. 수월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편하게 재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비틀어져서 재단할 일도 조금 많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재단하는 데 있어서 자를 대고 재단을 하지만 묘하게 곡선이 나온다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커터칼로 해서 재단하는 걸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한50 정도 되니까 저기 위쪽을 좀 잘라내야 되거든요. 이게 다안 들어가니까. 자, 봅시다. 한이 정도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기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면 커터칼로 한 다음에 물론 제가 이제 팔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움직일 수도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자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상태로 내 몸을 움직이면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을 움직이는 것보다 내 몸이 움직이는 반경이 더 적거든요. 조금 더 안정적이기도 한 거죠. 이렇게. 지금 조금 덜 잘렸네요. 그러면 그 라인 그대로 한번 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내 팔목, 그다음에 여기 팔꿈치, 어깨 이런 부분을 아예 움직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최대한 고정하고 내 몸이 움직이면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재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도움이 되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제가 이것을 영상을 찍을까 고민을 했던 이유가 뭐였었냐면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가 메시지로 잘 전달이 되는지 조금 의문이었어요. 이걸 보시는 시청자, 구독자분들께서는 이제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차리고, 아하, 저런 포인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단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으셨던 분은 그냥 원래 하시던 습관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로로 잘라도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잘 자르셔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근데 조금 재단이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